오늘은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김범 작가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작가의 독특하고 유머스러운 철학을 이해한다면 이번 전시 작품들이 더욱 즐겁고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에게 다르게 보는 법을 일깨워준 김범 작가의 독특한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위가 되는 법은 작가의 아티스트북 변신술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외로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이 비디오 작품은 영양이 치타를 쫓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뒤바뀐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90년대 전후로 작가가 몰두해온 회화의 현실성과 이미지의 비현실성을 교차한 대표작으로 이미지와 상상력의 긴밀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고 단순함 속에 깊은 의미를 담은 이 작품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망치라는 공구의 생산적 기능을 잉태라는 동물적 생명력과 연결시킨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속 텍스트들은 양치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성경 속 이야기의 장면으로 작품과 관객 사이를 긴밀히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인 것, 파란색일 수도 있는 것, 파란색이 아닌 것이 섞여 각 단어를 파란색과 연결하여 상상하게 합니다.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화면에 무엇이 그려지시나요? 아름답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작품은 캔버스에 지시문을 써넣어 작가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새롭게 실험한 김범의 초기작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작가는 텍스트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 자극 대신 심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는 그림들이 보이는데요. 작품에서 무엇이 연상되어지시나요? 보이는 것과 실체 간의 간극을 절묘하게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회화는 화가가 결정하는 시점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감상자는 이미 결정된 시점에서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은둔 작가 김범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김범의 회화는 감상자의 상상을 매개로 비현실적인 차원으로 유도합니다. 시각적 요소를 제한하는 시도는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특유의 공간을 만들기도 하지요.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정의하고 강요하는 독단적인 교육 방식을 이 작품은 풍자하고 있습니다. 외관과 기능이 서로 바뀐 사물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 배반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상상, 상식과 비상식 사이에 놓인 사물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그것의 실체는 과연 일치하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의 정체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백조는 실제로 물에 띄어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고요. 멀리서 보면 백조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두 팔을 형상화한 조각입니다. 이 중의적인 작품은 대상에 대한 모방이 지니는 사실성과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김범의 작품들은 이렇게 텍스트로 전개되어지는데요. 다음 작품들도 깊게 상상해보면서 끝까지 감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70여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품들을 좀 더 이해하고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즐겁고 재미있는 관람이 되실 겁니다.
희망과 즐거움을 조금 부여하고 합포기에 다양한 미연들이 가득 담겼어요. 충분히 담긴 것 같습니다. 적당히 비용도 있을 거예요. 어때요? 다양한 비면들의 조화가 아름답죠. 오늘은 노란 비명이라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노란색은 연도와 채도가 높은 전신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노란 비면들이 한 화면 안에 모여 이렇게 맑고 높게 불려지는 합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